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여성 연애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. 아가씨가 어떠니, 남자가 어떠니, 연애관계도 좀 이야기를 하고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일소대 근무할 때는 조금 사무소보다는 좀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. 저는 아주 큰 사건 겪은 장본인입니다. 우리가 근무할 때는 별로 큰 그런 뭐 위험한 사건은 없었는데, 네, 저는 문근대입니다. 예, 성배낭입니다. 뒤에서 뭐 어깨를 툭 치면서 동무 신병이구만, 이 북한 인민군 장교였어요. 근데 말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때 얼굴 보기엔 처음 봤습니다. 순간적으로는 아차 싶더라고. 이게 그 고참들은 절대 싸마더라도 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근무를 하라. 어깨 치니까 저도 같이 치면서 자리 안 뺏기려고 딱 그냥 힘을 주고, 그렇게 해서 그날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. 만약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남북한 간에 그 군사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, 어제까지도 웃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협연돼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정말 살벌하게 눈으로 느낄 정도로 살벌했습니다. 남북 조절위원회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. 적십자 회담과 더불어서. 그럴 때는 미군 병력을 빼고, 그때 당시에는 미군이 이제 멀리고 없으니까 그때만 좀 대화를 했습니다. 다만 대화의 내용은 주로 이제 날씨라든지, 뭐 그다음에 그 인사말 정도의 그 날씨라든지, 아니면은 그 북한 저기 뭡니까, 농작물 같은 거 이런 거, 뭐 이런 얘기 같은. 근무할 때도 긴장 놓치지 않고 얘들이 어느 순간에 또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쫙 좋게 얘기했다가 뭐 좀 이상하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걸 항상 대비하면서 말도 조심하게 하고, 또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. 보면 이제 깃발이 두 개 있습니다. 예. 인민기가 있고 우리 유엔기가 있는데, 우리보다 뭐든지 높게 하려고 깃발이 봉이 조금 높아요. 깃발 위가, 봉 자체가 깡통이 굴러다니고 굉장히 못 사는데, 니네들 북쪽으로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. 니네들이 불쌍하다. 우리 이남이 얼마나 좀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. 먹는 건 항상 쟤들 우리보다 잘 먹는 걸로 생각하지만은, 쟤들이 저한테도 그랬지만은 배고프다고 뭘 먹을 걸 달랄 때도 있었어요. 그 어떤 사건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, 또는 그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우리 JS 요원들이 희생되지 않는 그런 방비책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서, 하루빨리 모든 게 다 평화롭게 해결되어 가지고 좀 서로가 아주 형제간처럼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.